자, 3과 본문 1 볼게요. 자, have you ever thought?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경험을 묻는 거죠. 무엇에 관해서요? 자, how 주어 동사 나왔네. 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프로덕트를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프로덕트를 너가 사용하는지. 근데 언제? 하루에. 이렇게 되겠죠? 어순 중요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너가 사용을 하는지 하루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너는 brush your teeth 양치를 했어요. 뭘 가지고서? 플라스틱 브러쉬를 가지고서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지? 안 했는데요? 막 그러진 않았겠지? What about 자 플라스틱 bags 여러분들 플라스틱 bag이라고 하면 비닐봉투인 거 알죠? 아, 뭐 플라스틱 뭐 가방 아니죠? 비닐봉투요. 비닐봉투는 어떠니? 비닐봉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물병은 어떠니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당신은 엄청 많이 써요 플라스틱을. 어디에서? Everyday life 일상에서. 자 그리고 according to a survey 한 서베이에 따르면은 global production 전 세계적인 생산이죠. 근데 무엇을? 플라스틱의 전 세계적 생산이 reach하면은 어디에 도달하다죠? 그랬을 때 어디에 도달했냐면은 자, 311 million tons in 2014. 2014년에는 요만큼에 도달을 했대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면 뭐 3억 톤이죠, 3억 톤. 자, 그랬을 때 자, 본문 2도 바로 갈게요. 자,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플라스틱은 유용합니다. 너가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어때요? 싸고요. 가볍고요. 장점들을 막 얘기하네요. 튼튼합니다. 자, despite 다음에 우리 명사 나오죠?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장점이 되겠죠. 이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자, despite 명사, 명사에도 불구하고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오염시킵니다. 무엇을요? 바로 환경을요. 그런데 어떻게? 아주 심하게. 심하게 오염을 시킨대요. 자, 그랬을 때 the biggest problem, 가장 큰 문제는 자, is that 주어 동사 나왔죠? 그 이름이 자, 그 내용이 뭐야? 가장 큰 문제는 그 내용이 바로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enormous 하면 엄청난. Enormous amount of 엄청난 양의 plastic waste 폐기물들이 is generated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플라스틱은 남아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요? 우리 landfills 한 매립지죠. 매립지에서 for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수백 혹은 수천 년 동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초래한대요? 바로 토양 오염이죠. 토양의 오염을 초래한대요. 게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매년 12.7 million tons of plastic, 요만큼의 플라스틱이 어떻게 됩니까? Get thrown. 자, 던져진대. 자, 어디로요? 바다로. 바다로 던져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reaten marine life.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대요. threaten은 위협하다죠. 자,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 해결책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랬을 때 그것이 저희 솔루션이 주어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무엇일 것이다가 되겠네요.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요?
친환경적인 alternative 대안이죠. 근데 무엇에 대안으로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대안? 바로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